공둥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실게요. 칠천량에서 나는 봤소이다. 자,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이니까. 고작 열주척이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슴 속에 영웅이 있는가? 아직 신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열두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나라를 살린 죄밖에 없잖아. 고문당하다 나온 몸은 딱 60일 뒤에 대정부에서 싸우는 게 명량 대참. 자기를 쏘는 도청에서 심지가 타 들어가는 것까지 장군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자살하신 겁니다, 영웅. 죽어야겠지, 내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국가의 몸이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거겠지. 적들이 서해를 돌아 바로 전하께 들이닥칠까? 신은 다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역사 시험을 안 보고 대학을 가는 황당한 나라겠죠? 이순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강의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더 나라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항상 원래 수업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시간 내서 하는 정규 수업인데 4월 28일이 충무공 탄신일이기도 하고 민족의 영웅을 제대로 안다면 사실 나 같은 사람도 이순신 장군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젊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고 더 나라가 더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할게요.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이니까 존경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데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게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입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님이 자살하셨다는 사실을 원래 알고 있었다만 손 드세요.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만 조용히 손만 들어요. 그냥 오케이. 한 두세 명 사람만, 두 명. 자살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두 명.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뭘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존경 자체가 거의, 그지? 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희박하게 얕은 물처럼 존경하는 수준밖에 안 됐던 것이기에 선생님 이걸 바꿔줄 테니까 잘 보십시오. 명량이란 영화는 다 봤죠? 명량 딱 시작하자마자 그 민족의 영웅께서 계속 고문당하는 거 스케치 나왔죠? 아니 그 나라 살린 죄밖에 없는 그분을, 그지? 계속 고문했던 이유가 뭐지? 공적을 시기 질투한 거죠? 못난 조정 대신들과, 그지? 그릇이 작은 선조가. 역적으로 몰아서, 그죠? 이순신 장군만 그런 게 아니야. 김덕령, 의병장들, 그지? 홍의 장군, 곽재웅, 이런 존재들 다 탄압하고, 그죠? 옥사시키고. 옥중에 갇혔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당시 3년 상을 치러야 되는 거고. 근데 3년 상은 커녕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어. 불효자식이 된 거죠, 그죠? 외놈들이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을 붕괴시키고자 자객을 보내서 가장 사랑하던 아들 셋째를 죽이고 고문당하면서 있는 동안에 원균이 자만심으로 인해서 200여 척에 달한 함대를 다 괴멸당하게 했고 단 12척 남았을 때 당황한 선조가 다시 이순신을 불러서 다시 수군 통제사로 봉하죠. 여러분한테 다시 조선 수군 통제사 쥐 주면 기쁜 마음으로 싸워줄 거야. 그 만신창이 몸을 이끌고 팔도를 누비시면서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백성들 다시 독려하고 도망갔던 병졸들을 다시 모아서 딱 60일 뒤에 거둔 대승이 명량 대첩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엄청난 거지. 이순신 장군님이 자살했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하나는 밝혀줄게요. 난중일기 보면 갑옷을 몇 번 입고 주무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 무거운 갑옷을 왜 잠잘 때 그죠? 불편하게 입고 주무셨을까?
항상 수적 열세를 딛고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죠? 항상 부하들한테 어떤 모범을 보이고 항상 준비된 어떤 자세 그런 걸 심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거고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국가의 몸이다 어떤 이런 생각으로 그죠? 그 무거운 갑옷을 자주 입고 주무셨던 그분이 맨 마지막 노량진 해전에서는 전투 중간에 갑옷과 투구를 벗으셨고 대장선은 맨 앞에서 싸우는 건가 맨 뒤에서 싸우는 건가 맨 뒤에서 전체를 보면서 지휘를 내려야 되니까 그죠? 당연히 명량에서야 어쩔 수 없이 다 도망갔으니까 처음에 대장선이 앞에 싸우고 그지 동료에서 오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맨 마지막 노량진 해전 당연히 뒤에서 싸워야 되는 건데 병법에 천재 천재를 수없이 반복해도 부족할 그분이 병법을 아예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죠? 전투 중간부터는 갑옷과 투구를 벗고 대장선이 맨 앞에서 나가서 앞에서 배전해서 꽝꽝 북을 두드린 거예요. 이게 뭐 해달라는 거지? 죽여달라는 거야. 조총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당시 조총의 위력은 80m 정도 들어가서 급소에 맞을 때 죽습니다. 근데 장군님은 왼쪽 가슴에 조총의 탄환이 박혀서 몸에 머문 것이 아니라 등을 뚫고 바깥으로 빠져나왔다고. 이 말은 최소한 2, 30m 미만에서 갑옷이 없이 그냥 살에 맞았을 때 그죠? 나오는 물리적 현상이야. 장군님은 자신을 쏜 외놈의 조총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까지 보셨을까? 그죠? 그리고 54세 나이에 자살하신 겁니다. 영웅이. 왜 자살했는지 알겠지? 어차피 여기서 이겨봤자 그죠? 금의환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역적으로 또 몰아가서 그죠? 죽일 것 뻔한데 살아 돌아간들 어머니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민족 구한 영웅으로 그냥 죽자. 가슴 아픈 거야. 너 왕 될래? 아니면 자살할래? 이거 질문도 아니죠? 이순신 장군이 왕 되실 수 있었어 없었어? 당연히 있었죠. 병권을 70% 이상 장악했고요. 그죠? 민심 업었고요. 선조 쓸어버리면 끝나. 근데 왜 그거 안 했을까? 같은 민족끼리 칼부림하는 게 싫었던 것이겠죠. 그죠? 만약 그게 싫었다면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이 이미 명량 대첩이 끝난 이후 바로 지 황제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순신을 반드시 신하로 삼으라는 그 서한을 보고 명예 황제는 이순신 장군을 최고의 군사 지위를 주는 걸로 내정돼 있었어. 그분이 만약 부귀영화를 원한 삶을 사셨다면 얼마든지 그 가능한 큰 대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 맞죠? 그런 것도 원한 게 아니야. 그냥 영웅으로 죽은 겁니다. 민족 구하고. 이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애려. 예전에 KBS에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내가 바빴지만 맨 마지막 편을 맨 끝에 부분 봤어. 왜 본 줄 알아요? 이순신 장군님이 자살하신 것을 잘 처리했는가가 매우 궁금했기 때문이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잘 해놨더라. 돌아가실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죽는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건 심리학자로서 분석을 내가 해야겠지만 봐보세요. 인간은 죽을 때 자신의 공적을 치해합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침해서 유명해진 영국의 넬슨 알지? 넬슨은 전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나의 할 일을 다 하였노라. 멋있잖아. 그죠? 이렇게 자신의 공적 치해하는 게 인간이야. 하물며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공치사하고 죽는다고 하겠죠? 이순신 장군님은 공적 치해가 죽는 순간에도 한마디도 없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만 너 탄환이 여기 꽂혀서 뒤로 퉁가하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이? 아니지? 이미 자살 멘트로 준비해놓고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이해돼요? 54세 나이에 영웅은 자살한 거야. 여러분 명량의 후반부인데 그 명량대첩 거둔 이후에 선원들이 다 지쳐 쓰러진 상태로 그죠? 서로 대화하는 게 나와. 사실 별 필요 없는 불필요한 장면인데 감독이 한 거야. 알겠죠? 나중에 우리 후손아들이 우리가 이러고 개고생한 걸 알까? 아따 모르면 참말로 호러자식들이지. 그게 그 영화 명량을 만든 감독이 이 민족에게 던진 일갈입니다. 와키자카 야수하루라고 들어봤나?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외장인데 용인전투에서 2천의 군사로 5만을 죽여 섬멸했어. 대단한 거죠. 아무리 조총이 대단하고 우리의 기강이 엉망진창이었다 쳐도 대단한 거야. 적장이라도. 와키자카 야수하루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특명을 받아요. 특명이 뭐예요? 이순신을 죽여라. 그래서 최고 사령관 와키자카 야수하루 그 아래에 일본의 최정예 부대가 어디에 모였어? 한산도. 알겠어? 뭔지 알겠지? 한산도 대첩. 싹 다 죽는 거야. 9,000명 중에 8,900놈 정도가 죽고, 그죠? 간신히 100몇십 놈 살아남은 그 중에 이 최고의 명장, 와키자쿠 야수하루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가 남긴 글을 좀 몇 개 읊어주면, 나는 이순신을 몰랐다. 그냥 몇 번 이긴 조선의 여느 장소로만 생각했다. 근데 내가 겪은 그 한 번의 이순신,
그는 어떤 누구와도 달랐다. 나는 그 두려움에 몸이 떨려 몇 날 며칠 먹지 못했고 앞으로 전쟁에 계속 임해야 할 장수로서 어떤 계획과 마음가짐을 갖고 싸워야 될지 도통 떠오르지가 않았다. 자, 여러분 이게 2천의 군사로 5만을 섬멸한 그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시조 같은 거 보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순신이요. 내가 가장 증오하는 이도 이순신이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이도 이순신이요. 내가 가장 흠모하는 이도 이순신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이도 이순신이요. 내가 가장 죽이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내가 가장 차를 함께 나누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뭔가 느껴지지? 와키자카 야수하루의 직계 후손들과 일본 해군상학교 생도 대표단들은 해마다 4월 28일 충무군 탄신일날 우리나라 통영 앞바다에 와서 제사 올리고 갑니다. 얘들아, 나는 가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생각이 든다. 얘네는 적장을 400년이 넘는 동안에도 계속 기리고, 그죠?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무의식화시키려고 할 때 정작 후손들은 그 영화 한 편 딱 보고, 그죠? 자신의 위대한 그 조상들 정신을 모르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우고. 영국 해군사관학교는 어마어마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왜? 우리는 넬슨의 후예다.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기념비들이 학교에 있고 그중에 이런 기념비가 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해군 제독 누구? 이순신이라고 걔네가 적어놓은 거야. 그쵸? 우리가 선물해서 준 게 아니라. 정작 그걸 모르는 나라는 후손의 나라입니다. 그쵸? 진짜로. 세계사 공부하는 애들 중에 한번 말해볼래? 일본의 그 근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이 있어요. 메이지 유신은 사카모토 료우마라는 일본의 영웅이야. 28살 때 혁명을 일으킨 거야. 보아하니 일본이 중앙집권 체계로 빨리 그 어떤 그런 국가의 위상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다면 서구 열강들한테, 그지? 유린당하다, 끝날 것이라는 것을 감잡은 이 사카모토 료우마 영웅이 그런 것을 단행하고 31살 때 자객의 손에 일단 죽어. 이런 영웅이 우리나라는 없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대화 기틀을 갖지 못한 상태로 완전 유린당한 거고. 그거만큼 또 사람들이 전 세계 충격을 빠뜨리고 대단한 그 사건으로 여기는 게 일본 애들이 바로 하나가 러일 전쟁의 승리입니다. 1905년 5월 27일부터 28일 그 이틀 동안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던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일본이 다 괴멸시켜요, 완전히. 그 대단한 거. 그래서 당시 영국의 수상 이름이 뭐야? 윈스턴 처칠이. 일본은 그냥 도자기나 만드는 야만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했어.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고. 근데 이 승리를 견인한 사람 이름이 뭘까요? 일본의 영웅 장군 이름이 도고 헤이치로, 그죠? 이 도고 헤이치로는 일본에서 해신, 바다의 신이라고 이렇게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축하 피로연이 열렸어요. 자기 생일보다 뜻깊은 거 맞지? 그때 한 기자가 물어요. 도고 장군과 영국의 넬슨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자평하라는 얘기죠. 도고는 껄껄 웃으면서 넬슨은 비슷한 규모의 함대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에 결심한 자 아닌가? 난 3분의 1 규모로 발틱 함대를 괴멸시킨 자다. 비교하지 말라, 이거야. 다른 기자가 그럼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그 기자한테 부동자실 취하더니 도고의 치료 한 말은 감히 전쟁의 신이시자 바다의 신이신 이순신 장군님께 나를 비교하지 마라. 그는 조정에 어떠한 도움도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물자를 스스로 조달하고 모든 전투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며 모든 전투를 완벽한 대승으로 이끈 전쟁의 신과 같으신 분이다. 나를 그에 비한다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이다. 대단하죠? 만약 나를 그에 비한다면 나는 그의 일개 하사관 따위에 지나지 않고 만약 그가 나의 함대를 갖고 있었다면 그는 전 세계 모든 바다를 제패했을 것이다. 이게 도고 헤이츠로가 한 말입니다. 엄청나죠?
이걸 들으면서 그냥 마냥 막 벅차오르는 그 자부심만 느낄 수 없는 이유를 알겠지. 이 도고 헤이츠루의 스승이 누구란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란 말이야. 이 일본인은 적장은 우리 조상을 계속 연구하고 배워서 그죠? 그 제자답게 전 세계에 그지? 강함을 떨칠 때 이 나라는 지 조상도 몰라서 걔네들한테 유린당하는 거야. 이걸 누구한테 탓할 것이며 그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참 그냥 슬픈 나라 이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어. 이게 누구 때문이죠? 바로 도고 헤이츠루. 미군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도고 장군을 배우러 갔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물어본가 미군 장교가 도고 장군께서는 누굴 가장 존경하십니까? 도고의 답변은 나는 언제나 영원히 전 세계에서 조선을 구한 영웅 이순신 장군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세계가. 알죠? 참 슬픈 나라다. 1905년 5월 27일 새벽 일본이 출정 전에 그때 엄숙한 분위기에서 신사참배한다고 걔네가 어떤 신한테 빌었습니까? 이순신 장군님 신한테 빌었단다. 진린이라는 자, 그 원군 와줬잖아 명나라에서 그죠? 수군 총제독 이름이 진린이거든요. 진린이 아나무인이었대. 내가 이 작은 나라 와서 그지? 야 술과 여자 바쳐. 외놈들 목 잘라서 빨리 나한테 바치란 말을 진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상 떨던 잔데요. 고든 성품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님하고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없었어. 이순신 장군님이 모든 전공을 다 진린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진린이 명나라 군사들이 조선 아녀자들 겁탈하고 막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질 때도 처벌권을 이순신 장군님한테 줬어. 엄청 존경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순천 전투에서 실제로 이자의 목숨을 구해내셨어요. 생명의 은인이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이 항상 순신을 마주 대할 때면 옷깃을 바로 여미고 그를 스승으로 여겼나이다. 완전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진린이라는 자가 나중에 이순신 장군님이 자살하신 뒤에 이 자가 두 통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는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대첩 대승을 하신 그 이후에 황제한테 보낸 글과 하나는 이순신 장군님이 노량진 때 자살하신 뒤에 바로 직후에 우리 선조한테 쓰여진 글 그대로 읊어줄게요. 황제폐하, 이곳 조선의 전란이 끝나는 즉시 조선의 국왕에 명을 내리시어 이순신을 요동으로 오게 해서 황제 폐하의 신하로 삼으소서. 신이 본 이순신 수년에 걸친 전란 중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선천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장수이옵니다. 만약 황제 폐하께서 이순신을 귀히 여기시어 이순신을 신하로만 삼으실 수 있다면 우리 저 북쪽의 골칫거리 오랑캐 통나라 말하는 거고 완전히 물리쳐서 우리 옛땅 그들의 모든 국토를 다 우리에게 다시 복속시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장수이옵니다. 만약 황제 폐하께서 이순신의 사람됨에 심려하신다면 신이 본 이순신 그는 모든 전투에서 완벽한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조가 그를 업신여기고 조정의 대신들은 그의 공적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마침내 백의 종군에 임하게 하고 모든 군사 통제권을 원균에게 주니 200여 척에 달하던 함대를 모두 다 원균은 자만심으로 인하여 괴멸당하게 하고 단지 12척 남았으매 당황한 선조가 다시 이순신을 불러 조선수군 통제사에 명하니 이순신은 그 어떠한 불평과 불만 한마디 없이 또다시 12척으로 수백 척의 함대를 다시금 통쾌하게도 격심시켰나이다. 이처럼 자신의 주군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 한마디 없는 그의 모습으로 보아 장수된 최고의 덕목을 갖추지 않았다 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다시금 이순신을 업신여기고 그를 역적으로 몰아가고 있나이다. 마지막 전투가 끝나는 즉시 이순신의 목숨은 풍전등화에 놓일 것이 뻔하옵니다. 황제폐하, 부디 이순신의 목숨을 구명하여 주옵소서. 황제폐하, 부디 이순신의 목숨을 구명하여 주옵소서. 황제폐하께서 이순신을 귀히 여기시어 그를 부하로만 삼으신다면 이순신은 그 죽음이 다하는 날까지 황제폐하께 충을 다할 것입니다. 황제폐하, 부디 이순신을 신하로 삼으시어 저 북쪽의 오랑캐들을 견제케 하소서.
명나라 수군 총제독 진린도 마지막 전투가 끝나는 즉시 이순신 장군이 능리처참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께서는 본인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지구상의 모든 네가 아는 인간을 다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 중에 자기가 죽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그지? 민족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지?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분 말고 그죠? 누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분은 영웅 이순신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성자의 반열에 올리지 않고는 도저히 그지?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간의 프로파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야. 맞지? 그래서 성웅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선조한테 어리석은 선조한테 쓴 글은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길어요. 가장 핵심적인 이 글을 쓴 이유는 후반부에 나오며 그 내가 중간에 그 생략 축약하는 부분 다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흐르는 눈물로 먹을 갈아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물 이해해 주소서 전하. 전하의 충성된 신하 순신이 지난 전투에서 사망하였나이다. 소장도 순신과 함께 전쟁에 나섰던 바 적들이 지 대장인 고니시 유키나카를 구하려 흉폭한 칼을 앞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함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왔나이다. 이에 순신이 자신의 대장됨을 잊고 맨 앞에서 용맹이 맞서 싸움에 그 모습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수백 척의 외선들을 격침시키고 수만의 외놈들을 어룡의 밥으로 던져주었으나 어지러운 틈을 타 저 가나칸 고니시 유키나칸은 미도 앞바다를 건너 도망치니 이토록 원통하고 비통한 일이 없다 할 것이다. 패전병이 동틀녘에 허투루 쏜 총알에 순신이 왼쪽 가슴을 맞고 전사하니 이토록 비통하고 원통하고 슬픈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순신의 죽음 소식을 듣고 배를 붙여 명일을 다그쳐 순신을 구하려 했건만 끝내 죽음이 순신을 붙들어 가는 것을 지켜주지 못했나이다. 지난 전투에서 순신이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낯선 바다에서 섬나라 도둑놈들의 횟감으로 이미 도륙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신은 저를 죽음에서부터 구했건만 저는 죽음이 순신을 붙들어 가는 것을 지켜주지 못했나이다. 이에 그를 잃은 슬픔이 현덕이 공명을 잃은 것 같고 용이 여의주를 잃은 것 같사옵니다. 황제 폐하께서 왜 너희 둘이 나가 싸워서 너 하나 살아 돌아왔냐 물으시면 제가 감히 뭐라 답변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릎이 떨려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하늘 아래 일어나는 장수가 없었으니 이를 계속 칭찬하다가 마침내 황제 폐하께서 내리신 비단으로 순신의 시신을 염하여 통영 앞바다에 이르니 순신의 죽음 소식을 듣고 모두 놀라 까무러치 울지 않는 자가 없었나이다. 제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우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부모를 도적 놈들의 손에 잃은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았으니 소장 휘하의 가장 어리석은 병조들마저도 눈물을 감출 수 있는 자가 없었나이다. 전하, 저희가 감히 전하께 소장이 주청드리오니 이 긴 글 편지 목표 그 목적이 이 뒤 후반부에서 나와요. 섬나라 도적놈들이 7년에 걸친 참담한 전란 중에 섬나라 도적놈들이 그 이름만 듣고 벌벌던 것은 오직 전하의 충성된 신하 순신 한 명뿐이었으니 뒤늦게나마 그의 공을 기리시어 그를 승상으로 삼으시고 슬퍼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국상을 허락하시길 비나이다. 전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면 전하의 하열 같은 성은에 답하지 않을 백성들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가장 충성된 신하 순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부디 소장을 용서하소서. 멈추지 않는 눈물로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음을 이해하소서.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진린이 굳이. 이들이 이 영웅의 시신 갖고 또 팔다리 잘라내면서 그지? 시인낙낙거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나 봐. 그지? 그래서 단둘이 하는 거야. 정치적 압력을 그지? 자기 위치에서 행사해서 영웅에 대한 걸맞은 그 예우 잘하라고 그지? 굳이 그렇게까지 그지? 과거의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님이 자살하신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지식인 층은들은 당연히 알겠죠. 야 그러면 지금 인터넷 제일 빠르다는 이 나라는 더 알아야 되니 몰라야 되니? 이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 뒤에 3도 수군 통제사가 되는 유형의 글에 보면 장군께서 자고로 대장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생명을 보전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적이 퇴각하는 날에 죽어 유감될 일을 없애겠다. 벌써 최측근한테 암시를 해놓으신 거지.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의 추모글을 보면 평시에 자신을 대해 이르되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이라. 언제 이분이 나라를 욕되게 했습니까? 그지? 이제 한 번 죽는 것만 남았노라 하시더니 강토를 이미 찾았고 큰 원수마저 갚았거늘 평소의 맹세를 실천해만 하셨던 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여의 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순신은 얼마든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큰 공이 용납되기 어려움을 알고 드디어 싸움터에서 그 몸을 죽였다 했다. 장군의 죽음은 미리 결정된 것이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역시 이런 말에 가깝다. 오 슬프도다. 다 알고 있죠? 왜 이 나라는 큰 공을 용납받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답답하게 맞지? 큰 공을 세웠으면 더 존경하고 더 그런 존재가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은 영웅 비스무리한 자가 태어나면 나라가 똘똘 합심해서 더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더 대단한 위대한 자들이 태어나도 다 역적으로 몰아갔다고. 임진왜란 때만 해도 의병장 김덕령 옥사시켜야 숙종 때 대작을 영임한 이민서의 글을 보면 의병장 김덕령이 옥사하자 대장과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보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라 위에서 그렇게 애국한 결과가 죽이는 거야. 곽재우는 군식을 떠나 생식을 하며 당화를 피했고 순신은 싸움이 한창일 때 스스로 갑옷과 투구를 벗고 적탄에 맞아 죽었다. 다시 말하자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이 나라는.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최면이라는 걸 갖고 설명해 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진짜 멋있게 만들겠다라는 철칙으로 계속 정진하고 그걸 증명하지 않은 인생들이 또 이런 거대한 자를 이기고 싶은 목표를 세웠을 때 알겠죠? 정상으로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음해하고 뒤에서 알겠죠? 권모술수 따위 써서 끌어내리는 그 따위 악마 같은 짓거리나 하는 거야. 내가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렇게 만들 악이 된다고 생각해. 흑백 논리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추구하고 제대로 된 정도로 걸으려고 하지 않는 애들은 결국엔 악이 되더라 이거야. 내 말 이해돼요? 우선 장군의 최후를 스케치한 부분을 읽어줄 테니까 보세요. 장군 역시 맨 앞에서 전투에 몰두했다. 아침이 되었다. 날이 훤히 밝았다. 장군은 직접 북채를 들고 배전에서 군사들을 독려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장군의 북채가 툭 배전에 떨어졌다. 환시일까 잘못 본 것일까. 그 순간 장군이 비틀거리는 것을 본 조카와 송일입이 달려왔다. 장군의 가슴에서 핏물이 번지고 있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삼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장군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군의 나이 54. 불멸의 영웅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군이 죽은 후에도 관운포 앞바다에서는 전투가 이어졌다. 장군선의 군사들 외에는 장군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정오가 되지 않아 전투는 끝이 났다. 패배한 적선들은 도망가기에 바빴다. 전투가 한창일 때 적장 고니시 유키나카는 멀리 미조 앞바다를 거쳐 큰 바다로 도망갔다. 마침내 전투가 끝이 났다. 곳곳에서 조선 수군들의 환호성이 올랐다. 그것은 울음 섞인 환호성이었다. 마침내 적을 무찔렀다는 기쁨과 그동안의 한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장군선은 조용했다. 응당 길게 천하성 나팔 소리가 울리고 흥겨운 승전구가 울려 퍼져야 할 장군선은 조용했다. 명나라 장수 진린이 적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는 장군선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장군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비록 작은 나라 장수이지만 대륙에도 없는 장수가 이순신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장군은 그를 사지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다. 진린이 장군선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장군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그러고는 세 번이나 넘어지면서 장군선으로 올라 장군의 죽음 앞에 무릎 꿇었다. 진린은 통곡했다. 그제야 조선 수군들이 모두 배전에 엎드렸다.
조선 수군의 피어린 통곡에도 장군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장군의 난중일기조차 1598년 11월 19일을 기록하지 못했다. 그날 늦게 노량 바다에는 비가 내렸다. 너 얼마나 존경했으면 이렇게 헐레벅떡 뛰다가 세 번 넘어졌을까 생각해봤죠? 알겠죠? 경제전쟁 시대에 이순신을 만나다. 너 지금 경제전쟁 시대래요. 실감합니까? 그건 몰라. 당한지를. 이거는 더 무시무시한 거야. 이 나라는 팔지 못하면 그냥 스탑되는 나라야. 이 나라 자원 있어요? 없어요. 머리밖에 없어. 알겠죠? 우리는. 그래서 전 세계에 최고의 그 어떤 발명품 같은 거 보여주면서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경제전쟁 시대 영웅들이셨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10대 정도 그지 안으로 끼는 거 아니야. 경제전쟁 시대 좀 느끼게 봐라. 알겠죠? 남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최면 상태 만들어 놓고 돈 받아내면서 또 감동까지 하게 하는 거 알겠죠? 그 걔가 죽지도 않고 계속 줘요 돈을. 알겠죠? 좋잖아. 알겠죠? 승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알겠죠?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고대 국문과 나와셔가지고 평생 은광역에서 국어 선생님 하신 분이지만 남들이 보면 다 역사학자인 줄 알아요. 그 아버지가 역사 연구 막 엄청 해드는 거 책 사재 끼면서. 알겠죠? 야 이런 아버지가 나한테 역사 얘기 해주시는 거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했거든? 틈만 나면 나 앉혀놓고 그지? 상고사 제대로 된 얘기 해주면 난 듣기 좋았지. 근데 네 나이 정도 되면서 듣기 싫었어요. 들을수록 열받더라고. 그렇게 과거에 강했으면 뭐해?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야. 알겠어? 사회 부조리 막 보이고 시작하고. 알겠죠? 아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게다가 남한에서도 무슨도 지역 감정 갖고 싸우게 하는 것들. 알겠죠? 근데 내가 왜 정신 차렸을까? 이순신 장군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분도 이 민족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감히 낚아줄게. 이분 누가 알아줬습니까? 당대에? 근데 왜 너는 젊은 놈이 벌써부터 알아달라고 아우성이냐, 그죠? 나한테 스스로, 그죠? 대치질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열심히 살겠다, 그죠? 그럼 내 제자들이 알아줄 것이다. 젊을 때부터 가슴 속에 영웅이 살아 숨쉬는 자와, 알겠죠? 아예 없는 자. 그걸 모든 게 바뀐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알겠죠? 수없이 상상해봤어요. 12척 갖고 수백 척 앞에 설 때 그 마음이 어떤 건가 알겠어? 야 너 수능 시험 보는 게 가끔 막막하다고 생각한 적 솔직히 있어 없어? 근데 네가 죽을 때까지 그 12척 갖고 그 수백 척 앞에 서는 그 막막함 그만큼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네가 어떤 존재를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알겠어? 네 그릇은 달라질 것이고 나오는 심 자체가 다른 거야. 내가 왜 이순신 장군님 얘기 제자한테 매번 해주는지 이제 느낌 와요? 네. 이유를 알겠어요? 네. 공부에 더 도움되게 할 수 있어? 네. 부디 그러길 바래. 그리고 큰 존재한테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맞죠? 그걸 잘 알고 열심히 해서 내 제자들과 같이 더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자. 잘 가. 안녕. 네. 안녕. 네. 잘 가요. 땡큐. 고마워. 고맙다. 힘내. 네, 다음 주에 들어가. 다음 주에? 고구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그렇게 죽는 놈들.